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을 원래 좋아했었기 때문에 1980년대 때부터 몇 년 전에 나온 바운스까지 모르는 노래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제일 팬이죠.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데 리듬이 좀 예전 구식이 아니고 이 신세대적인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질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고추잠자리도 마찬가지고 허공도 있고 뭐 서울서울서울 모나리자 아주 음악이 많죠.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킬로만자로의 표범도 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한 곡을 뽑으라면은 딱 뽑기가 힘드네요. 코치 선생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 선수들도 좋은 코치,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조용필 선배님이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 가요계의 후배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주어진 여건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힘든 시기도 있었고 좌절했던 시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포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큼 야구를 좋아했었고 사랑했었고 이 야구로 인해서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게 23년 동안 뛸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가 아닐까요? 가수이시기 때문에 사실 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관리가 첫 번째 요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과는 달리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50년이라는 세월을 음악과 함께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 자체가 불가죠. 불가고 저는 이제 프로야구 23년으로 끝냈고 조용필 선배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대중들의 또 팬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50년 뒤에는 조용필 선배님처럼 항상 최선을 다했고 대중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음악인으로서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60주년, 70주년 때도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지 앞으로 더 오랫동안 음악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민 전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조용필.